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도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회 입성을 노리는 세 명의 후보는 넓은 선거구를 누비며 자신이 지역 발전의 적임자임을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유민호 기자입니다. 세 명의 후보가 격돌하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 네 개 시군을 모두 챙기는 만큼 선거운동 초반부터 빽빽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사천 논란을 정면 돌파하고 본선에 오른 민주당 권양엽 후보. 국회 입성 시 1호 발의 법안으로 철강의 첨단 전략지구 포함을 꼽았습니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뭐 반도체에 이런 것에 제철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국가 산단의 체질 개선에 좀더 기여를 할수 있도록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인물론으로 민주당 텃밭에서 4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지난 국회 때 이루지 못한 지역 공공의대 신설을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19대, 20대 국회의원 하던 시절에 1호 법안이 공공의과대학이었고 이번에 22대 국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또다시 제1호 법안은 전남 동부권에 의대를 유치하는 공공의과대학 법안이 될 것입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지를 결집 중인 진보당 유현주 후보. 특별법 발의로 비정규직 노동자판에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정규직으로 온전하게 전환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위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농촌뿐 아니라 도시까지 덮친 지역 소멸 해법으로 권 후보는 공공주택 공급과 지역 인재 우선 채용을 지역 인재 채용 이런 것을 통해서 젊은 인재들이 유출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출산, 육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후보와 유 후보는 교육발전특구와 일자리를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를 활성화시켜서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젊은이들이 놀 수 있는 핫플레이스를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 문제가 일단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나 주민들이 머물 수 있는 정주 여건들을 마련하는 게. 설립자 비리 등으로 수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보건대학교 문제를 두고 새 후보는 빠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